네, 안녕하세요. 토이 메이커스의 메이커 멘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두이노 시뮬레이터에서 초음파 센서를 활용하는 그런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초음파 센서는 보시는 그림과 같이 생겨 있고요. 초음파 센서는 20kHz에서 200MHz 사이에 음파를 음해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들을 수 있는 가청 주파수대 영역을 20Hz에서 20kHz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 영역 사이의 음파를 우리가 이제 가청 주파수라고 하고, 우리가 말하는 소리라든지 아니면 뭐 노래 소리라든지, 그래서 이 범위에 있는 소리를 우리는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의 소리는 우리가 인지할 수가 없는데요. 그 영역, 즉 20kHz에서 200MHz 이 사이를 이제 울트라 사운드, 즉 초음파라고 하고요. 이 초음파를 통해서 우리가 거리를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박쥐가 보면 어두운 곳에서도 장애물을 회피해서 날아다닐 수 있는 이유가 초음파를 활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장애물을 회피할 수 있는 것인데요. 이 센서를 이용해서 우리는 거리를 측정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먼저 초음파 센서의 원리를 보시면 초음파에는 앞에 보는 그림과 같이 두 개의 초음파 신호를 송신하는 부위와 그리고 이제 수신하는 부위로 나눠져 있습니다. 송신하는 부위를 트리거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수신하는 부위를 에코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음파가 트리거에서 이제 초음파 신호가 발생하게 되고요. 어떤 물체에 초음파 신호가 발생하게 되면 그걸 반사해서 다시 돌아오고까지의 시간을 측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의 공식에 따라서 우리 초음파 속도를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물체에 반사돼서 돌아오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알기 때문에 거리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초음파의 속도는 340m per sec라고 해서 초당 340m를 이동을 할수 있고요. 그 다음에 초음파 신호가 물체에 반사돼서 오는 시간을 초음파 센서에서는 마이크로 세컨드 단위로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거리를 구하는 식을 하나의 공식으로 풀어서 보면 듀레이션이 이제 마이크로 세컨드 단위로 아두이노 보드에서 측정할 데이터고요. 그다음에 속도 곱하기 시간을 해서 거리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다 속도를 곱하면 340이 됩니다. 근데 이때 단위는 미터기 때문에 미터이고 그 다음에 초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센티미터로 하기 위해서 100을 곱하고 그 다음에 마이크로 세컨드를 초 단위로 바꾸기 위해서 100만분의 1로 이제 나누게 되면 이제 상쇄하게 되죠. 그래서 100만을 100으로 곱해서 이제 만을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2로 또 나눈 이유는 여기서 시간은 반사되어 돌아오는 거리입니다. 즉 물체 간의 거리는 두 번, 가는 시간과 그다음에 오는 시간까지 두 번에 걸쳐서 걸리는 시간을 구했기 때문에 거리는 이것보다 절반인 거죠. 예, 그래서 공식을 하나로 이렇게 풀어보면 듀레이션 곱하기 340 나누기 만 나누기 2가 됩니다. 그럼 이 공식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는 초음파 센서 이렇게 한번 구성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네, 아두이노 보드에서 초음파 센서를 가져오고요. 시뮬레이터에서. 그리고 아두이노 보드도 한번 가져오겠습니다. 그리고 줌인 줌아웃을 통해서 보드의 크기를 적합하게 조절하고요. 그리고 브레드보드에서 초음파 센서를 배치시켜 보겠습니다. 그리고 전원과 그라운드를 연결하고, 전원은 붉은색으로 표현을 하고, 그라운드는 검은색으로 표현하겠습니다. 그리고 초음파 센서 같은 경우에는 핀이 3개가 있는 경우가 있고, 4개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림에서도 보시면 이렇게 4개가 있는 경우가 있고, 3개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차이는
트리거와 에코를 제어하는 그 리드 선이 두 개가 각각 있는 경우가 이제 그 핀이 네 개가 있는 경우고요. 세 개가 있는 경우에는 이 하나의 선으로 트리거와 에코를 동시에 제어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램상으로는 세 개가 있는 경우가 좀더 복잡해지고요. 리드 선이 네 개가 있는 경우에는 좀더 쉽게 프로그래밍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아두이노 시뮬레이터에서 제공하는 그 리드 선은 세 개가 있기 때문에 좀더그이 하나의 핀을 가지고 시그널 핀을 가지고 아웃풋과 트리거와 에코를 동시에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라운드를 먼저 연결시켜 보겠습니다. 그리고 5V는 전원선. 그리고 시그널은 트리거 같은 경우에는 단지 하이 로우 신호를 줘야 되기 때문에 PWM을 지원하지 않는 핀에 연결하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에코 같은 경우에는 그 아날로그 데이터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PWM을 지원하는 그런 그 신호로 사용해야 돼서 이렇게 PWM을 지원하는 11번이나 10번, 9번, 6번, 5번, 3번 핀 중에 하나로 연결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시그널 이 선을 가지고 트리거와 에코를 모두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PWM을 지원하는 핀 중에 하나를 연결하겠습니다. 선그 회로도 구성은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초음파 센서의 그 신호를 제어하는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트리거 신호를 주게 되면 10 마이크로 세컨드 후에 그 트리거와 관련된 그런 그 웨이브가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8개 그 소닉 버스트라고 해서 8개 묶음에 해당하는 구형파가 발생하게 되고요. 즉, 이 신호에 의해서 이제 초음파가 신호가 이제 트리거링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초음파가 발생을 한 다음에 에코는 그 다음에 이제 그 하이 신호를 줘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고요. 이때부터 시간을 측정하게 됩니다. 즉 초음파가 반사돼서 돌아오기까지 시간인데 이때는 초음파 신호를 트리거에 의해서 발생시킨 다음에 그 이후에는 에코를 하이로 그 변경을 하고 그 하이 신호가 에코에서 수신이 되면 로우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 사이의 시간을 측정해서 우리가 초음파를 그 초음파 센서로부터 측정한 그 거리를 그 측정하게 되는 거죠. 즉 초음파가 발생하고 그다음에 반사돼서 오는 데까지의 시간을 측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코드에서 먼저 살펴봐야 될 것이 우리는 그 하나의 신호를 가지고 모두 그 시그널 선을 가지고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디지털 라이트를 통해서 핀 모드를 먼저 바꿔줘야 됩니다. 핀 모드로 이제 9번 핀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9번을 아웃풋으로 트리거링을 할 겁니다. 그래서 먼저 디지털 라이트를 통해서 9번을 먼저 로우로 변경을 시키고요. 그리고 딜레이 마이크로 세컨즈라는 함수를 통해서 2ms 동안 지연시키고 다시 하이를 하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초기화할 때 사용하는 함수고요. 그래서 하이를 하게 되면 이때 트리거링이 시작되는 거죠. 트리거링이 시작되고 그 8개 소닉 버스트가 발생하는 동안 약간 또 시간을 딜레이를 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한5 마이크로 세컨드 정도 다시 딜레이를 줍니다. 그리고 트리거링을 멈춰야죠. 그래서 하이 신호에서 다시 로우 신호로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게 되면 초음파 신호 전송이 되죠. 전송이 여기까지 됩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초음파 신호를 이제 수신해서 거리를 측정해야 되는데 초음파 신호 수신 부분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핀 모드를 변경을 해줘야 됩니다.
트리거 같은 경우에는 신호를 이제 발생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초음파 신호를 수신하기 위해서는 인풋 모드로 변경을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인풋 모드에서 pulseIn이라는 duration 값을 가져야 됩니다. pulseIn이라는 함수를 살펴보기 위해서 아두이노 레퍼런스를 한번 참고해 보겠습니다. 아두이노 레퍼런스의 그 공식 홈페이지에서 resources의 레퍼런스로 가시면 되고요. 여기 함수 중에서 pulseIn이라는 함수를 보시면 이 함수의 역할은 시그널을 하이에서 로우 또는 로우에서 하이가 되는 시점까지의 타이밍을 재는 함수라고 볼수 있습니다. 매개 변수로는 하이나 로우가 올수 있고요. 만약에 하이 값이 이제 그 밸류로 온다면 하이가 된 상태에서 기다리게 됩니다. 그 시점부터 타이밍을 재게 되는 거죠. 즉 우리가 타이밍을 보는 다이어그램에서 보시면 에코 신호가 로우에서 하이로 가게 됩니다. 그럼 그때부터 우리가 타이밍을 측정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하이에서 로우로 갔을 때 우리가 거기까지 이제 거리를 측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펄스 인의 핀 번호, 그 다음에 밸류 값은 하이로 해야지 우리가 하이에서 로우로 떨어질 때그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프로그램에서 duration을 플러 값으로 한번 가져오겠습니다. 플러 값의 duration. pulse in 할때 i는 대문자로 써주셔야 되고요. 여기서 9번 핀의 하이 값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수식을 적용하셔야 되는데요. 거리는 센티미터 단위로 해서 우리가 공식, 이 거리 구하는 공식을 대입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duration 곱하기 340 나누기만 나누기 2. 여기서 duration 곱하기 340 나누기 1만 나누기 2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출력해서 그 결과 값을 봐야 되는데요. 결과 값을 보기 위해서 시리얼 모니터를 활용해 보겠습니다. serial.begin을 통해서 초기화를 보호레트를 맞춰주고요. 9600으로 디폴트 값으로 맞춰주겠습니다. 그리고 serial.println을 통해서 그 센티미터 값을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프로그램이 완성이 된 거고요. 동작하는지 한번 스타트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럼 동작하는 중이고요. 초음파 센서를 한번 테스트해보기 위해서는 초음파 센서를 한번 동작하는 과정에서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물체가 보입니다. 그럼 좌쪽에 왼쪽에 보시면 인치와 센티미터 단위로 이 물체와 거리를 표시하게 되고요. 실제로 시리얼 모니터를 통해서 한번 센티미터를 표시를 해보면 이 거리와 거의 유사하게 이제 표시가 됩니다. 그럼 물체를 한번 이동시켜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동시켜서 커질수록 시리얼 모니터상에서 또 증가하는 걸볼 수가 있고요. 이거를 가까이 하게 되면 그만큼 값이 줄어드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소 이렇게 오차가 발생하는 부분은 플러스 마이너스를 통해서 보정시켜주면 이제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